100년 전 오늘 사람들의 손에 의해 한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물도 걸음도 마음 놓고 줄 수 없는 그런 땅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쩍쩍 갈라진 그 땅에 작은 나무 한 그루 잘 자랄 수 있을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오늘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담은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꿈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물설고 낯설은 땅에서 끊임없이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던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투사들, 독립의 의지가 강해질수록 탄압과 감시는 심해졌지만 그들은 그럴수록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길 원했고 그 뜻을 모아 임시정부의 힘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을 다수 배출한 신흥 무관학교,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 광복군은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군사 무기는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기에 그 마음 하나로 죽어도 죽을 수 없고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란 각오로 싸워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꿨던 나라, 그 나라로 가기 위한 길고 길었던 여정,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독립된 나라,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죽는다면 우리는 각자 끝까지 살아남아 죽은 형제가 못다 한 일 다 해내고 훗날 죽어서 만날 것을 맹세한다 훗날 죽어서 만날 것을 맹세한다 대한 독립 만세 소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그때 왜 너를 그냥 보냈을까 불러 세울 걸 마지막으로 불러볼 걸 지금 부르면 되잖아 동규야 그때 왜 그냥 말하지 못했을까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말할 걸 지금 말하면 되잖아 발도야 참 좋았다 잊을 수 없는 친구 보고 싶을 거다 잘 가 또 만나자 내 친구 1945년 4월 3일 광복군에게 비밀 연합작전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와의 첫 합동작전이기도 했던 이 작전명은 바로 독수리
독수리 작전은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이 한반도의 비밀리에 침투, 국내 거점을 확보한 후 각종 공작과 적 후방에서 무장활동을 수행하며 작전을 펼친다는 것이 주요 계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독수리 작전을 통해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광복군은 1945년 5월부터 독수리 작전 수행을 위해 특전대 훈련에 돌입합니다. 사격과 폭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훈련과 밧줄 하나에 의지해 절벽을 오르내리는 훈련을 하며 독수리 작전이 실행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